수사쟁이죠. 오늘 살펴볼 건 첫 멤버로 데뷔가 확정된 아이돌. 첫 번째는 빅톤의 허찬인데요. 찬이의 경우 중3 때부터 MBK와 TOP 등 다양한 기획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조승현과 함께 연습하기도 했고 다양한 그룹의 백댄서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20살이 된 후 플레이엠에 정착하게 됩니다. 기획사 선배였던 에이핑크의 백댄서도 했었는데 승우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체력 훈련을 엄청 하게 됩니다. 댄스 트레이너를 꿈꿀 만큼 댄스 실력이 뛰어난 찬이는 2016년 11월 9일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댄스를 넘어 작곡 실력까지 증가하고 있는 앨리스의 영원한 수빈맘 허찬님 화이팅! 두 번째는 마마무의 휘인과 하사인데요. 휘인이와 혜진이는 전주가 고향인데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같은 반이었던 걸로 유명합니다. 서울에 함께 올라와 오디션을 보며 가수의 꿈을 키우는데 각자 오디션을 보니 계속 떨어져서 함께 오디션을 봐서 붙은 회사가 IBW입니다. 기획사에서는 휘인과 하사를 중심으로 마마무라는 팀의 기본 색깔을 만들어 나갔고 드디어 합류한 솔라와 문별을 통해 노래, 의상, 안무를 직접 해내는 실력파 걸그룹으로 탄생합니다. 마마무라는 그룹의 시작이 되어준 무무들의 사랑스러운 혜진님과 휘인님 화이팅! 세 번째는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연준인데요. 연준이는 큐브에서 먼저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빅히트에 캐스팅되어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오디션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상남자를 추며 훗날 투모로우 바이투게더가 되는 멤버 중에서는 첫 번째 입사자가 됩니다. 4년간의 연습생 생활 동안 월말 평가 1위를 밥 먹듯이 할 정도로 빅히트 전설의 연습생이 되었는데요. 데뷔 전 라면 광고에 출연한 적도 있고 빅히트가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최초 티저를 연준이로 할 정도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9년 3월 4일 대망의 데뷔를 한 후 좋은 성적과 함께 다양한 수상을 할 정도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모아들의 귀여운 찬양준 연준님 화이팅! 네 번째는 있지의 채령인데요. 채령이는 K-POP스타3에서 채영과 함께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후 가능성을 본 JYP에 의해 2014년 6월 캐스팅 입사를 하게 됩니다. 2015년 8월 연습생의 쇼케이스에도 서고 이듬해 쇼케이스에도 서는 등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데뷔에 다가섰는데요. 6TEAM을 통해 데뷔의 기회를 잡을 뻔하지만 아쉽게 탈락하고 스트레이키즈에도 출연했지만 역시 이번에도 아쉽게 됩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2월 JYP 연습생 쇼케이스 이후 새로운 걸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기 시작했고 2019년 2월 12일 드디어 대망의 데뷔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있지들의 영원한 솜털 채령님 화이팅! 첫 번째는 SF9의 주호인데요. 주호는 팀 내에서 연습생 기간이 가장 긴 멤버로 유명한데 SF9의 멤버 중에서는 가장 먼저 FNC에 입사했습니다. SF9 이전에 다른 댄스 그룹에서도 멤버로 활약하며 FNC의 새로운 보이그룹에 초석을 다지는데 큰 공헌을 했는데요. 연습생 기간이 긴 만큼 팬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며 엄청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팬 덕분에 다시 힘을 내는 편입니다. 6년 반의 긴 연습생 생활을 견뎌낸 끝에 2016년 10월 5일 데뷔하며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금은 대망의 음방 1위까지 해버린 판타지 사랑스러운 쭈웅이 주원님 화이팅! 여섯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RM인데요. 남준이의 경우 모의고사에서 상위 1%에 드는 영재였는데 남준이 부모님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이 되길 바라셨지만 남준이는 에픽하이의 플라이를 듣고 래퍼를 꿈꿨습니다. 부모님은 래퍼가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남준이는 내가 공부를 잘해봤자 전국에서 5천등 안에 들기도 힘든데 랩을 하면 전국 1등을 할 수 있다고 설득하며 부모님과 선생님의 응원을 받으며 작사 작곡을 독학하며 버스킹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래퍼 슬리피의 눈에 띄게 되고 슬리피는 자신의 베프 중 프로듀서였던 피독에게 남준이를 소개하게 됩니다. 빅히트의 피독은 방시혁 PD에게 남준이의 데모를 들려줬는데 방 PD님은 듣자마자 당장 미팅을 요청했고 남준이는 훗날 전설이 되는 BTS에 대한 영감을 방 PD에게 주게 됩니다. 방 PD님에게 팀 결성에 대한 결심을 서게 만든 아미들의 마지막 남은 이성 남준님 화이팅! 일곱 번째는 세븐틴의 S급스인데요. 승철이는 원래 플레디스에서 템페스트로 데뷔 확정이었는데 템페스트는 유스트의 쌍둥이 그룹으로 같은 곡을 익힌 두 그룹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2012년 3월에 유스트는 데뷔를 하게 되는데 승철이의 데뷔 확정 단계에서 무산되고 클리의 자신보다 늦게 입사한 오지와 호시를 주축으로 한 세븐틴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승철이가 들어간 시점은 2기가 시작될 때였지만 탁월한 실력과 함께 클리 연습생 최고참이었기에 최종 13명을 리딩하는 총괄 리더가 되며 세븐틴의 전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요. 캐럿들의 영원한 마카롱국들 순철님 화이팅! 여덟 번째는 BTOB의 성광인데요. 은광이의 경우 큐브에서 진행한 밴드 프로젝트 오디션을 통해 같은 보컬 학원에 다니던 창섭이와 함께 합격해서 큐브의 연습생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CN블루가 먼저 데뷔하며 밴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고 아이돌로 프로젝트가 바뀌자 창섭이는 큐브에서 나오게 됩니다. 밴드 보컬리스트를 꿈꿔온 은광이는 춤을 왜 배워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었지만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에 재미가 들렸고 BTOB 첫 데뷔 학점 멤버가 되었습니다. 리더의 무게를 잘 견디어낸 멜로디의 사랑스러운 실버라이트 은광님 화이팅!
아홉 번째는 레드벨벳의 슬기인데요. 슬기는 SM에서 연습생 생활을 길게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2007년에 SM 토요 오디션을 통해 입사했는데 당시에 중학생으로 엑소에서도 수호와 카이를 제외하고는 입사 순서로는 모두 슬기의 후배인 셈인데요. 심지어 FX보다도 먼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7년이나 보내고 있음에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연습에 임하며 동기들은 다 나가고 혼자 남았지만 SM 루키즈를 통해 가장 먼저 공개되며 지금의 멤버들을 만나 2014년 7월에 데뷔했습니다. 언제나 최강의 매력을 보여주는 러비들의 사랑스러운 강화백 슬기님 화이팅! 10번째는 여자친구의 서훈과 예린인데요. 수정이의 경우 DSP에서 중2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3년 6개월간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계속 데뷔 일정이 밀리자 신생이었던 소스뮤직으로 이적합니다. 예린이는 판타지오에서 연습생 생활을 2년간 하다가 소스뮤직으로 이적하며 서훈과 더불어 최초의 여자친구 멤버로 연습생 생활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후 다른 소속사에 있던 동생들이 합류하며 지금의 6인조의 여자친구가 됩니다. 리더인 서훈은 연습생 생활이 길었던 만큼 탄탄한 실력으로 여자친구를 정상급 팀으로 이끌었는데요. 버디들의 사랑스러운 소정님과 예린 님 파이팅! 11번째는 엑소의 수우인데요. 준면이는 엑소를 위해 2005년 SM에 가장 먼저 입사한 아이돌입니다. 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 경연대회를 보러 온 매니저에게 발탁되어 오디션 제의를 받았는데 준면이는 집에 가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오디션을 보고 난 뒤 중3 때 SM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습생 생활을 가장 오래 하며 수많은 고생 끝에 2012년 마마를 통해 데뷔하게 되었는데요. 긴 시간 활동하며 리더로서의 품격을 보여준 엑소엘의 사랑스러운 면토끼 준면님 파이팅! 12번째는 아이즈원의 김민주인데요. 민주는 얼바녹스에서 2년 10개월간 연습생 생활을 하던 중 퓨드 48에 나가게 되는데 높은 순위이긴 하지만 데뷔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산팬들의 지지와 함께 8회에서 6위로 상승하며 데뷔권으로 진입했는데요. 그 후 순위가 또 떨어지며 데뷔권에서 멀어지다가 마지막 순위 발표 때 11위가 되며 가장 첫 멤버로 데뷔가 확정되었습니다. 민주의 팬들은 개굴당과 위즈원들의 활약으로 팀내 비주얼 픽으로 뽑히며 열심히 활동 중인데요. 점점 자존감을 회복하길 바라며 위즈원의 영원한 민구리 민주님 파이팅! 13번째는 CIX와 101의 배진영인데요. X1의 경우 강민이 연습생이 10등으로 첫 데뷔 학점 멤버가 되었는데 푸드 시즌2에서는 진영이가 최종 순위 10등으로 첫 데뷔 학점 멤버였습니다. 진영이는 1회 방송에서 7초 정도 나왔는데 자기 순위가 20이라 생각해서 20위 자리에 앉았지만 실제 온라인 투표수는 5위였습니다. C등급에서 시작해 F등급으로 하락하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지만 3회에서 10등으로 진입하며 데뷔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후 12위와 14위로 오가며 아슬하게 데뷔권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회 방송에서 4위로 올라가는 저력을 보였고 최종회에서 10위를 기록하며 첫 데뷔 학점 멤버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CIX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잘하기를 바라며 픽스들과 워너블의 영원한 프린스 진영님 파이팅! 14번째는 트와이스의 나연인데요. 나연이의 경우 트와이스를 선발하는 JYP의 서바이벌 16을 통해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16의 마지막 방송에서 관객 판정단의 1순위와 모바일 시청자 투표 2순위로 첫 데뷔 멤버로 확정되며 감동을 안겼습니다. 박진영 PD는 나연이는 누구보다 믿음을 준다며 나연이가 속한 팀은 언제나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나연이가 실수를 할 때조차 수준급의 안무와 노래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나연이는 지금까지 투표해준 분들 감사하다며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하며 눈물과 함께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원스들의 영원한 만내 나연님 파이팅! 지금까지 첫 멤버로 데뷔가 확정된 아이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스타디 영이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